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또 우리나라 자녀분들이 제한 짓고 살려고 애쓰고, 그쵸? 부모님 돈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. 난 모든 음식 어디가 있다요?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? 나 67에. 67에. 20년 넘었어요. 그럼 그동안 혼자 살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? 애로운 것 없어요. 하나님 내 마음에 항상 계시니까 애로운 것 없어요. 아유, 다행이다. 혼자 사셨어요, 그때 돌아가시고? 혼자 살았지, 그때. 둘이 살다가 가버렸지. 예. 자녀들은 다 여우고 갔어, 그래도. 여기 와서 살고, 다 자녀들은? 여우면 멋있겠지.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지금 자료 살러 가본게 자녀들 땀에 성가셔본 일은 없어요. 예, 아, 자녀들 때문에 성가신 일이 없었다. 굉장히 축복인데요? 아, 그러죠. 예. 돌아오고 돌아오고 전화 먹고 집에 가서 자가 삼게. 다들 돌아오지도 않고 잘 사니까. 아유. 부모 보고 없다고 앙앙 돌아갔다면 그거같이 성가신 것도 없지. 네. 없어서 못준 부모는 더 성가신데 돌아갔다면 얼마나 성가실 것도 그런 놈은 없었어요. 예, 그게 잘하신 거예요. 아, 그래도 내 세상 의지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삼게 감사해요. 다 예수 잘 믿어요? 예, 신앙 다 교회된 거예요. 자녀분들이? 예. 아, 훌륭하시다. 믿음의 전수까지 잘하셨네. 할머니, 그럼 굉장히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. 세상 보물 갖다 줘서 못 얻었어. 네, 그렇죠. 지금 신앙생활 잘해서 영원 살고 집 자녀들 믿고 넘어온 것이 복이지. 어서 가시오. 네, 이제 갈게요. 앞으로 앞으로.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하늘 날아가서 만납시다. 네네. 하늘나라 가서. 그래요. 열심히 잘해서 꼭 뵙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건강하시고요. 네, 예, 오늘도 뵙게 이렇게. 건강하세요. 네.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. 자녀들 다 훌륭한 길이시죠. 네네. 아니, 다녀오죠, 뭐. 동행이시야, 안 생기면 돼. 동행이 없어서. 네, 고맙습니다. 갔다가 누구 정행 삼으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항상 계세요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네.